비트코인에 대하여 요즘 비트코인에 대해 많은 말들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불과 몇달 전만 해도 개당 3천만 원 안팎이던 비트코인이 최근에 이르러 8,700만 원을 오르내릴 정도로 근래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기염을 토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짧은 기간 내 폭등의 원인은 주로 반감기의 도래가 2024년 4월에 있다는 것과 미국이 비트코인의 ETF 상장을 승인한 때문이라고 합니다. 물론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근본은 아마 비트코인의 자산성 강화에 있을 것입니다. 자산이란 유형이든 무형이든 가치를 가지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투자의 대상이 됩니다. 세상의 거의 모든 유형 무형의 자산이 증권 시장의 상품이 되어 사고 팔리는데 이미 자산으로 인정받고 있는 비트코인이 증권 시장에서 사고 팔리는 것이 하등 이상할 이유가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한국은행 총재도 비트코인이 투자의 대상이 된다라고 했으니 투자의 대상 반열에 오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비트코인이란 알면 알수록 참 재밌는 자산입니다. 가상화폐의 하나인 비트코인은 유형의 자산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실체가 없는 무형의 자산도 아닙니다. 컴퓨터로 암호화되어 있는 숫자로 표시되는 자산입니다. 1 비트코인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인력과 전기를 비롯한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자산이 인간에게 직접적인 효용을 가져다 주지도 않습니다. 이는 비트코인의 생산에 투입된 비용이 매몰 비용이 된다는 뜻입니다. 또한 어떻게 보면 컴퓨터 모니터로 숫자로만 확인될 수 있는 허상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자산으로 인정받기 시작하면서 비트코인은 컴퓨터 화면의 프롬프트와 비슷한 존재로 부상이 되었다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컴퓨터를 켜면 나타나는 프롬프트를 통해서 인간은 많은 일을 해 나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이 인간에게 효용성을 주는 일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비트코인 투자 애창론자들은 비트코인은 지금은 1조 달러 규모의 시장이지만 수십 년 안에 몇백조 달러의 가치를 가질 수도 있을 것이라 주장합니다. 그 근거로는 비트코인이 무엇보다 소지가 편리한 데다 국경을 넘어 전 세계적인 화폐로서 자유롭게 유통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이미 ETF 상장을 승인한 미국은 물론 중국은 홍콩 시장을 통해 그리고 러시아까지 비트코인의 ETF 상장을 승인할 분위기라는 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자산들이 가치가 올라갈수록 그 생산량이 늘어나게 되어 개당 가격은 일정 수준을 유지하게 되지만 비트코인은 총 개수가 2,100만 개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나게 됨에 따라 그 가격이 어디까지 상승할지 모른다는 논리 때문입니다. 비트코인 무한 상승론자들의 논리의 결론은 유한한 개수의 비트코인이 새로운 반감기를 거치면서 금보다 희소한 디지털 금맥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에 대한 이러한 무지갯빛 전망이 반드시 옳은 것만으로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트코인이 얼마나 대중성을 가질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산이 확장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유한성은 가지지만 세상의 수요에 어느 정도는 부합하여야 한다는 점과 효용을 가지는 자산들이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라 한계 효용이 제로가 될 때까지는 계속 생산이 되어야 하지만 비트코인은 그렇게 할수 없다는 한계가 있으며 비트코인 애창론자들 또한 스스로 분명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자산이든 때에 따라서는 생산을 줄이기도 하고 자연적으로 감소되기도 하는데 비트코인은 그렇지 않다는 점도 분명히 다릅니다. 2100만 개가 모두 채굴되고 나면 전쟁이나 재난이나 사망으로 인한 보유자의 암호 분실로 그 수량은 차츰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은 소수점 이하 몇 개 등으로 운영하고 있고 더 나은 방법으로 예를 들어 1비트코인을 인위적으로 쪼개 1천 개의 미니 비트코인으로 나누는 것도 유통성을 늘리는 한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이지만 이 경우는 컴퓨터에서 1비트코인을 어떻게 1천 미니 비트코인으로 암호화하여 분할 운영할 것인가 하는 기술적인 문제도 대두될 것입니다. 비트코인이 화폐로서의 가치를 가진다면 그 화폐도 화폐 계획을 통하여 얼마든지 소멸되고 다시 생겨날 수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화폐 개혁의 경우는 구 화폐를 신 화폐로 태환을 해주지만 비트코인은 국가가 화폐로 인정하지 않는 이상은 최악의 경우에는 불법화되어 곧바로 영원으로 되는 위험성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지만 비트코인에 대한 저의 견해는 국가가 화폐로 인정하지 않는 한 비트코인이 설사 미국에 이미 ETF 상장이 되었고 중국의 홍콩이나 러시아에서 ETF로 상장된다 하더라도 그 자산으로서의 가치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그 확장성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일정 부분 추가 상승의 여지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너무 한쪽 면만을 보고 판단하는 것은 수배를 넘어 수십 배, 더 심하게는 수백 배까지의 상승을 기대하며 막무가내로 투자를 하는 것은 파멸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기에 빠지지 말아야 할 함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투자는 본인의 판단과 책임으로 하시기 바랍니다.